네. 조별리그 3차전의 첫날의 일정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일단은 러시아가요. 개최국 버프가 지금 벌써 끝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우루과이한테 좀 약간 무기력하게 깨졌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선수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있었어요. 경고 누적 퇴장이 있어가지고, 물론 러시아가 수적 열세 때문에 아마 우루과이한테 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솔직히 점수 차가 좀 커요. 3대 0.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제가 보기에 이거 왠지 홈 버프가 끝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방금 끝난 경기 결과로 봐서는 이제 러시아는 스페인을 만나요. 근데 사실 스페인 입장에서도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1위로 올라가긴 했어도, 좀 꺼림칙하겠죠. 이게, 아무리 잘하는 나라들도요, 월드컵에서요, 제일 짜증나는 상대는 개최국이에요. 개최국은 정말, 홈 버프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러시아가 2승을 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루과이는 솔직히 대진을 잘 만나서 3승한 거예요. 우루과이가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 3승을 했는데, 우루과이가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과연 3승을 할 만한 팀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좀 아니다 싶어요. 첫 경기 이집트하고의 경기에서 거의 끝나기 직전에 골을 하나 넣었죠. 만약에 거기서 조금 약간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우루과이가 1위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건요. 사실상 꼴찌로 분류됐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집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겨봤어요. 전반 추가 시간과 후반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살렸던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이집트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개인 득점을 하나 추가를 하긴 했지만, 필드골을 하나 넣었지만, 거기까지였고요. 네. 결국 이집트는 그 경험 미숙,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경험이 쌓였다고 보기에는 맨날 본선 나와서 맨날 꼴찌만 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월드컵 본선에 와서 이기든 지든 그냥 본선 자체에 올라온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끔은 만드네요. 참, 뭔가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이긴 거를 솔직히 뭔가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경험은 경험이구나. 경험은 경험이구나 싶기도 해요. 그러고, 자, 이제, 비조 상황. 비조 상황은 제가 혹시나 했어요. 비조 상황 이제 결산 됐는데, 비조 상황 혹시나 했어요. 정말 혹시나 했는데, 이야, 진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두 경기를 다 비겨버렸어요. 일단은 A조는 이렇게 끝났고요. A조는 이렇게 끝나버렸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잡아버릴 줄은 역전승했죠. 그리고 B조는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나 이게 정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정말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져야 되는 상황이 갈까? 둘다 비길 것 같은 약간 필이 있었어. 근데 이란도 정말 필사적으로 경기를 했고, 모로코도 스페인한테 철저히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왠지 모로코하고 0대0으로 갈것 같았는데 모로코는 오히려 모로코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무승부인데 뭔가 좀 빡센 경기로 무승부가 나왔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아니 스페인과 모로코도 그렇고 포르투갈과 이란도 그렇고. 야, 살다 살다 이, 아니 진짜 이거 혹시나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을 줄은. 역시 이런 게 월드컵인가요? 이런 게 월드컵인 것 같아요. 정말 2라는 승점 4점으로도 떨어지고. 이거 2002년에 F조가 이렇게 됐거든요. 1위하고 2위가 승점 5점이고 3위가 승점 4점인데도 떨어지고 그리고 4위가 승점 1점 챙기고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야, 근데 이란은 솔직히 좀 제가 AFC에서 이란하고 일본 좀 얄밉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이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긴 했네요. 마지막까지 그 뭐냐 골 기회를 살려가지고 하나 넣었죠. 그거는 솔직히 인정. 이번에 AFC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많이 분전을 하네요. 네, 대한민국도 AFC 소속 그 마지막 경기에서요 좀 분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론 독일과의 경기지만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끝까지 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제 신체 리듬이 좀 살짝 깨져버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하고 오늘 좀 쉬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별리그 3차전까지는 제가 좀 계속 논스톱으로 달려야 되는데 3차전 끝나면 하루 휴식이 있거든요. 네, 하루 휴식이 있는 날 그날 좀 푹 쉬기를 바라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쉬고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